반갑습니다. BJ 박호동입니다. 동갑내기 BJ 박광호와 박호두가 만났다. 왜 킥스는 안 온대? 전화 안 받는데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받을게. 근데 어디서 뭐 술 먹고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얼마 전에 깜짝 놀랐다. 왜? 술 먹고 있는데 웬 여자애가 문을 발로 확 차고 들어오면서 킥스 오빠! 딱 그러는 거야. 아, 킥스 오빠 그 이름 딱 부르면서. 와. 한 달 차 신입 BJ 호두의 저세상 드립이다. 그래? 킥스 오빠 그러고 어디를 들어와? 아, 그 술집에. 진짜로? 진짜로. 뭐 방송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하고 있는데? 히아다 잠깐 왔을 때 방송하고 있었거든. 며칠 전에 맞아. 히아다랑 했다며. 그래갖고 난 이 새끼가 근데 나한테도 얘기는 안 해주고 지금 뭐 대기업 여친 막 자꾸 일으키길래 나 진짠가 싶었지. 그때 딱 보고 나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가 지금 두 번 이사했는데 그 뒤로 이제 여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데려왔거든. 아, 그래? 마그라고 오면 여자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여자애들이 조개 부위 많이 좋아하지. 호두는 예전부터 조개 먹으러 천호에 자주 왔다. 네, 그래. 이거 원래 호두 잘 나갔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애들이 호두 형님이 아니라 왜 맨날 호두년 호두년 그래? 어? 내가 묻고 싶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아, 맞잖아. 잘못한 게 없잖아. 그래, 그래. 새끼 이거 어린 놈의 새끼들이 이거 어디 그래도 형한테 싹바가지 없이 그 너무 그러면 안 돼. 응? 하고 신입 BJ 호두는 납견이들에게 항상 놀림감이다. 사실 내가 직후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왜냐면은 나는 사실 근데 뭐 애들이 뭐 그래 뭐 많이 네 버프 받은 것도 아는데 그만큼 난 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왜냐면 오늘 바꾸잖아요. 그 직후가. 그러니까 오늘 딱 방송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궁금하다 한 10가지는 내가 딱 준비해왔지. 그래. 원래 그런 거 지금 원래 딱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됐나? 한 달 이제 다 돼가지. 그렇지. 한 달째 되고 하면은 또 많이 그런 게 있지. 프로방송인 광우에게 궁금한 것이 많은 호두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익은 거지? 이거 조개 벌어지면 익은 거더라. 익은 건가? 조개 이게 지가 입 열면은 그때 먹어야 된다. 그래? 먹어도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벌려진 거는? 아, 이거 아직 먹지 마. 아직 안 먹지. 아직. 조개물 여기다 딱 덜어놓고. 조개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방송은 몰라도 조개 쪽으론 호두가 한 수위다. 왜? 몰라 그러면은. 어? 조개 좋아한다며. 조개 좋아하지. 근데 이런 구이 같은 거는 좀 먹으면 또 그래. 이런 거 뭐 난 제대로 이제 좀 그 익은지 안 익은지만 그 확인하지 못하니까. 괜히 잘못 먹고 큰일 날라 영자만큼은 끔찍이 생각하는 광우다. 그 신기루랑 한번 같이 막 술 먹고 그랬잖아. 그때 그 양기비 걔도 있었나? 내가 걔랑 술 먹었던가? 나 가끔 이게 헷갈리더라. 한 번 정도는 먹은 적 있을걸? 그래? 근데 우리는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되게 깊게 시작했어. 그니까 개린이 십세? 개림아! 개림아!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동갑내기 친구 광호와 기루는 합방을 한 적이 있다. 킥스야 뭐하냐? 친구 광호 보고 있어. 어떻게 조개 보고 있네? 그냥 뭐 갑자기 뭐 저기 뭐 좀 약간 좀 호두 오랜만에 교육 좀 시켜라 뭐해라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왔지. 호두랑 뭐 아까 피우러 가서 술 먹고 있네. 너는 뭐해? 어디야? 아니 나 지금 대기업 가진 여자친구랑 건데 지금 못 갈까? 데리고 와. 아 못 데려오지 이 새끼. 어? 그래 벌써 한 잔 하러 들어왔어. 그냥 막 그냥 뭐 팽개치고 일로 와. 여자들이 요즘 봄에 조개철인데 봄에 조개 엄청 좋아하지. 얘는 카메라 나오면 안 되는 거나? 하여튼 뭐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뻔히 방송인 줄 알고 또 이빨 까는 킥스다. 내가 진짜 예언 하나 하는데요. 얘 10분 안에 전화 와가지고 존나 욕하면서 꺼지라고 그랬다면서 이제 전화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좀 컨셉을 잘못 잡아야 되는 게 그냥 허언이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어지간히 해야지 좀 재미로 끝나지. 아 맞아 맞아. 그냥 사가시 사철 그냥 맨날 허언증만 부리고 하면은 사람이 보다 질려버려. 아 그렇지. 어우 예예예. 긱스의 예. 과도한 허언증에 친구들은 이미 질려버렸다. 야 이 새끼는 왜 이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전화해버리네. 같이 있다니까. 어? 어 수영아. 어 뭐 가게 끝났어? 어 아니 지금 아직 한 팀 있어갖고. 뭐 그래서 그 남은 한 팀이랑 뭐 같이 한잔하고 있어? 에이 같이 한잔하네. 여자 손님만 왔다 하면 사장이 아니라 선수가 되는 짐승경이다. 어우 김치. 아 그렇지. 김치 이거 중국산이죠? 아니. 아 예? 아 김치는 우리 중국산 안 써. 아 김치는 중국산이 맛있는데. 아니. 아 밥 써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광우의 유도신문에 넘어갈 사장님이 아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워. 아! 아! 엄청 뜨거. 어우 이 수가 뭐냐 이거? 아 두 개 못 먹겠다. 뻥뻥 터지는 게 김치가 아니라 조개가 중국에서 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뭐 열리지가 않고 뭐. 그 가위 찍게 좋으시오. 예? 아, 예. 선생님, 저기 방송하니까. 아, 사전 없습니다. 좀 가위 찍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광우가 조개집 베테랑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보는데. 여기 이 친구가 막 여기 와구락을 되게 추억에 젖어가지고. 아우 그럼요 고기창. 평생 한번 가야 되는데. 아 정말 많은 추억이죠. 아니 제가 요번에 좀 이런 말씀드리기만 하지만 이제 좀 누군가를 제가 책임져야 되고. 네. 좀 제 그래도 2세가 이제 좀 뱃속에 있고 해서 좀 나름 요즘 좀 변화가 많판데. 진짜 그 친구랑 이제 여기 한번 좀 데려오고 싶어서. 네. 이전에 갔는데 어우 막 이렇게 좀 거기 갔는데 밖에 주고 못 보고 해서 두 번 헛걸음 쳤거든요. 죄송해요. 네, 천호동 조개집은 아직 그대로지만 광우는 끝내 가지 못했다. 아우 역시 이게 전문가제로 이렇게 좀 손에 하고 하니까 와 아니 근데 너무 현란하네요. 와 예? 너무 현란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남자들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는 좀 약간 그래. 전화 받으세요. 손님 온다고 전화 하실 거예요. 사장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것은 손님 전화가 아니었다. 꼬만 고침 하나, 예? 꼬만 고침 하나 먹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박강호. 근데 저건 이제 방송 보고 애들이 장난치는 거라. 방송 보고 하는 거요? 그냥 잘리시면. 네. 전화 안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직후 방송에 나오니까. 예, 네, 그냥 전화선 뽑아 놓고 계세요. 예? 네? 예. 네. 손님 예약 받아야 되는데, 전화선 뽑아 놓으라는 민폐 손님 광우다. 여보세요? 저 짐승경 전화 왔어. 지금 가게 마무리했다고. 그 만나서 같이 가자는데. 그래 알았어 빨리 넘어와. 대기업 여친은 어따 두고 짐승경과 천호동으로 오겠다는 긱스. 새끼들 내가 봤을 때 둘이 같이 한잔 뭐 여자애들 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먹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보냈네. 이제 좀 약간 이제 헛걸음 치고 뭐하고 해서 좀 약간 그랬네. 모르겠어. 아니 난 근데 진짜 솔직히 긱스가 하는 말은 못 믿겠어.
야, 아니, 아, 아니 대결 멋진 안 믿어 그럼? 블록 산처럼. 아, 당연히 안 믿지.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안 믿지. 어? 그러니까 대결 멋진은 아직 나도 못 봤어. 아,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에, 에, 대기업 너 지금 자꾸 드립하지 마. 지금 그 집안에서도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방송을. 아, 근데 난... 어쨌든 대기업 여친도 뿌리치고 내얼간이가 모였다. 이거 뭐야 이건 또? 한 병씩 먹어야지. 어, 아, 좋았어. 이렇게 진짜. 어? 아니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좋았어. 그건 맞아. 나는 그런 거 좀 불편하더라. 그건 맞아. 나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소주 한 세 병 먹었어. 나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 친절해. 긱스가 가볍게 이빨에 시동을 걸어본다. 여기 사장님. 네. 키조개 하나만 더 주세요. 아, 근데 이게 냄새가 잘한다. 팍 치더라. 아, 그래? 어, 말로 조개는 조심해야 돼. 아까 그래서 나 실명 될 뻔했어. 어? 아, 그래? 어, 뭐. 어, 뭐. 올라오는 것보다. 붕그레 붕그레. 분소! 진짜 이게 분소! 야, 너 깜짝 놀랐네! 아까는 시불의 분수가 아니라 그냥 나이아가라 그냥 깜짝이야. 뭐가 저리도 재밌는지 사춘기 소녀들 마냥 자지러지는 아재들이다. 아, 너네 근데 그거는 기억나지? 우리 그 성동 기계 공교 이제 그 딱 그때 그 성동 기계 공교 기계 공교 공교 그 이제 딱 운동장 한 가운데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동상 딱 서 있던 거. 어. 아 그 저 뭐냐 학생부 있는데 거기 그렇지. 거기 그래갖고 이 학교는 진짜 국가에서 제대로 된 산업 역군을 갖다 육성하는 이제 이렇게 학교다. 그거 진짜 완전 이거 어떻게 보면 특수고야. 정말. 어? 아, 그래. 아, 진짜. 특수 문자 거지. 진짜로. 어. 아, 근데 우리 학교가 전통이 좀 오래됐어. 우리 아, 학교가 거의 한 90년 넘었었으니까. 성동이. 아, 그게 아, 우리나라 진짜 넘었지. 3대 공고 중에 하나로 꼽혔어. 그럼 하나는 뭐, 그 뭐, 성동 하나는 뭐, 북공고 뭐 이런 거. 에이, 북공고라니까. 아니, 수도공고 정도는 되게. 야, 이거 말이야. 우리랑 공고들만. 그냥 기사대로 갔다 기싸대 계란대 맞으려고. 아, 미안합니다. 참지 마. 공고 어디, 미안해 박혀 있는 거야. 공고를 얘기라. 아, 알았어. 경기공고. 경기공고 인정? 어? 경기공고가 아니라, 그때 우리 당시는 이제, 대한민국 3대 공고라고 하면은, 성동 기계공고. 그렇지. 수도 전기공고. 그렇죠. 아, 수도공고. 그런 다음에 서울공고. 아, 서울공고. 어, 완전 3대장이었지. 그렇지, 그렇지. 서울공고. 어, 3대장. 그 아무나 못 간다는 그 3대장. 아, 근데 여러분들, 아유, 그 시대랑 우리 시대랑 또 틀려요, 여러분. 그럼, 우리 시대 때는 네. 진짜 셌어. 아, 야, 무섭지. 공부만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냐, 우리 학교가? 그렇지. 소름이다. 거우가 정확히 안 와. 아, 너 알지, 알지. 나 이문계 나왔어. 아, 너 이문계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아니 그래 뭐 아무튼 인문계 뭐 실업계 뭐 차별을 두고 이제. 아, 너 어떻게 인문계에서도 빵수트를 하지? 아? 어우 그런. 그런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더 심해 인마. 더 심해. 아 그래? 네, 아 고진이 개찐이들끼리 막 그래? 아니야 약한 애들이 더 괴롭히는 거야. 고등학교 가면서 그거 탈출했다. 공고 친구들 앞에서 괜시리 작아지는 빵 셔틀 출신 호두다. 네, 난장 하자고. 어, 어? 아니 나는 못하겠다. 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알면서 물어보냐 이거. 아무래도 빵 셔틀 출신과의 겸상이 탐탁치 않은 듯한 광우. 아, 그냥 아, 그냥 못 먹겠네. 이거. 그럼 그렇지 결국은 별풍선 때문이었다. 야 근데 오늘 지코 이렇게 밀리터리 룩 딱 입은 거 보니까 밀리터리 룩이 진짜 자세 제대로 나오네. 아 그럼 진짜 아. 이런 게 사령관이지. 그치. 아 진짜 얘는 딱 70년대 있었으면은 와 진짜 얘는 아, 그냥 거의 어? 그냥. 뭐야 이거 와 지금 목장갑까지 끼니까 딱이네. 아, 나시 아니야 나시? 에이 나시라니 인마. 안에도 그냥 딱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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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티너 완전 마인크래프트네. 진짜 멋있다. 와, 빵수도 국빵이요 인마. 빵수도 국빵이야. 당연하네. 지리네. 진짜 기가 막히네. 브레이브맨은 아니겠지. 아니 이런 사람이 바로 레이비실의 어떤 표본이지. 광우가 좀 그래도 특성상 나온 값은 하네.
무슨 특정사를 나와 임마 다 오픈했는데 행정관이라고.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하는 똑 부러지는 긱스다. 근데 아무튼 호두는 좀 버릴 건 버려야 돼. 아, 너는 여자 만나서 너무 허세 부리는 거 그거 정말 버려야 돼. 여자는 그냥 야 나 바코드요 하고 하면은 이 씨부레 뭐 나 좀 좋고 뭐하고 하면은 뭐 가지 마. 딱 그 정도로 돼야지. 너는 맞지? 아 맞아 맞아. 엄마 뭐 너 용돈 필요하냐 너 빽 뭐 이렇게 명품 그런 거는 진짜 안 되는 거다. 그렇지. 아 그건 맞습니다. 정말로. 아니 만나기 전부터 백을 막 사놓더라고. 주려고. 그건 아니지. 아니 나는 인생에 난 남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 심지어 짐승경도 에이 3년 전 금고에 딱 백 하나씩 있을 줄 알았어. 짐승경이는 10만 원 넘어가는 선물을 해준 적이 없어. 그건 맞아. 그거는 10만 원 이상은 안 사주지. 그치.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상남자야. 이게 상남자야. 한골 에코백 이상은 사줘 본 적이 없는 짐승경이다. 아 여자 아니야? 왜? 아 새끼 뒤에 하트가 붙어있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반질! 오! 와, 여기 진짜, 야. 야, 진짜 추억이 떡볶이 왔는데. 넌 추억이 시발잖아. 어, 송마당.